안녕하세요. 두 아이 출산하고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식단 조절하며 살고 있는 40대 엄강입니다. 두 번째 다이어트 식단 영상이고요. 역시나 고기로 시작합니다. 고기는 사랑이죠. 저는 체중 조절할 때 닭가슴살 안 먹어요. 왜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질문할게요. 왜 꼭 먹어야 하죠? 물론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재료로 최고라고 꼽고 있고 그래서 많은 운동인들이 즐겨 먹고 있죠.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. 맛이 없어. 퍽퍽해. 당신이 자다가 일어나서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? 물으신다면 저는 제육볶음과 치킨이요 라고 대답할 건데요. 그렇다면 제육볶음과 치킨을 매 끼니 때마다 드실 수 있나요? 라고 묻는다면 최대 일주일까지는 먹겠죠? 치킨 브랜드 종류가 어마무시하잖아요. 근데 이것도 질리겠죠? 하물며 나의 소울푸드도 먹다 보면 질리는데 체중 감량을 위해서 닭가슴살을 억지로 먹는다는 건 같은 맥락으로 다이어트 끝나면 요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? 저는 식단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영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럼 운동이냐? 아이, 운동이라고 말할 거였으면 이렇게 어그로 안 끌죠. 운동은 식단에 비할 바가 아니죠. 내가 갖고 있는 지방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 운동 안 하고 식단만 잘해도 한 달에 2-3kg는 누구나 뺄 수 있어요. 운동도 식단도 아니면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거죠?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운동도 식단도 중요하죠. 근데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저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운동습관, 식습관이라고 하잖아요. 운동습관, 아침에 눈 떠서 스트레칭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맨몸 운동하기. 식습관, 아침으로 사과 한 개, 요거트 하나 먹고 점심과 저녁으로 잡곡밥과 나물반찬. 적당량의 단백질 종류 추가. 이런 게 습관이죠. 평소에 내가 배달의 민족을 사랑했고 대기업의 맛에 길들여져 있었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갑자기 먹던 식습관을 내려놓고 생소한 과일 채소식과 현미식을 먹는다면 몸이 그걸 받아주겠냐고요. 뭐 며칠은 뇌에서도 혼란이 와서 얘가 어디 아픈가? 아니면 실현당했나? 왜 안 먹던 걸 먹지? 잠시 생각할 수 있겠죠. 근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무자극성의 음식 들만 넣어주면 뇌에서 너 요즘 왜 그러니? 정신 차리자 하면서 자극적인 음식 들여보내라고 신호를 보내겠죠. 여자들 월경 앞두고 당 땡기잖아요. 갑자기 초콜릿 흡입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먹어도 충족되지 않고. 안녕하세요. 그럼이 인사해. 이번엔 귀여운 느낌의 앞치마요. 제가 얼마 전에 장 보면서 미나리 사왔거든요. 1,000원이었어요. 엄청 저렴하죠. 얘로 오늘 계란말이 할 겁니다.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코스트코에서 사왔던 채소들 냉동실에 있어서 그것도 좀 다져서 넣을 거고요. 저는 20대 중반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. 제가 트레이너로 몇십 년 일을 했었으니까 주위에 다 몸 좋은 사람들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닭가슴살 먹는 게 당연했고 운동 하루라도 안 하면 게을러졌다는 소리 듣고 술 마시면 너는 트레이너 자격이 없다 이런 말 들었고 그래서 당연하게 식사 조절을 하게 되고 운동이 생활화 된 거죠. 이게 저한테는 당연했던 거예요. 내 평생 숨쉬기 운동이 전부였거나 가끔 회사에서 단합회 한다고 체육대회 할 때 빼고는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 나이 30대가 넘어가면서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20대에 밤새 놀고 술 마셨어도 다음날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집 앞
앞에 편의점 가는 것도 귀찮아서 해주세요 어플로 심부름 대신 서비스 이용하기도 하잖아요. 갑자기 뭘 바꾼다는 건 대단한 결심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. 내 머릿속에서는 다이어트 해야 한다, 살 빼야 한다 생각하지만 내 몸에서는 내가 왜 힘들어야 하는데 서로 충돌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응 시간이요. 물론 우리가 가공식품, 배달음식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. 무슨 낙으로 살아 그럼. 내가 체중 조절을 해야 한다고 느꼈고 운동과 식단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습관을 먼저 만들어 가셨으면 해요. 운동과 식습관 하나씩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15년 이상 경력의 트레이너가 추천하는 식습관은요, 아침에 눈 뜨면 미온수로 몸에 수분 보충을 해주고 첫 끼는 무조건 과일식으로 하는 거예요. 이건 무조건이에요. 첫 끼로 과일식을 먹으면 안 된다던데요. 누가 그래요? 그럼 마라탕이나 햄버거는 되고요? 과일은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. 갑자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, 미나리 계란말이 정말 맛있었어요. 다이어트 건강식으로도 맛있게 잘 해 먹을 수 있어요. 요리가 힘들고 귀찮을 수 있는데요, 운동과 식단보다 중요한 게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그 습관 중에 장보기도 있어요. 장보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순간 과자나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하는데 더 희열을 느끼거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. 제가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식단에 대해 질문하는 회원님들께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인데요. 선생님, 저 뭐 먹어야 돼요? 라고 물어요. 그럼 저는 말해요. 뭘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. 동물들은 몸이 안 좋으면 굶는다고 해요. 우리는 어때요? 본죽을 주문하죠. 잘 먹어야 한다면서 더 먹죠. 몸이 쉬어야 하는데 쉴 시간을 안 주죠. 근무 시간 초가 됐는데 야근까지 했는데 이제 아예 밤까지 새라는 거죠. 몸이 쉴 시간을 주자고요. 저도 뭐 완전 건강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무조건 철저하게 식단하세요 라고 말씀 못 드려요. 다만 설탕의 단맛보다 과일과 채소의 단맛을 더 즐기고 배달 음식의 자극적인 맛보다 차라리 소금을 더 넣더라도 집밥을 해먹자. 엽떡 마렵다. 저기 앞 일땐 고기 앞으로. 치킨은 못 참지. 먹는 게 남는 거야. 드레싱은 발사믹 오일 드레싱이에요. 여기에 간장이나 참기름 추가해도 맛있더라고요. 저는 채소 식단 먹고 싶을 때는 준티비 서정화의 건강 밥상 하루하루 문숙님 채널 참고합니다. 여러분도 가보세요. 너무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요. 내 몸은 내가 사랑해줘야죠. 습관은 때가 없잖아요. 여러분이 마음 먹었을 때 그때가 가장 최적의 때가 아닌가 싶어요.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, 'cause all I want and I pray, I believe in the better days.